네, 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에 주목해 볼까요? 인사 먼저 드릴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민스패치가 취재한 테마 먼저 대표님 공개해 주시죠. 네, 우울합니다. 왜 우울하실까요? 네, 시장이 이모장이다 보니까, 예,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공부를 할 만한 테마 어디 있을까요? 네, 그래도 우울하겠지만, 아, 금요일 오후니까 힘을 내며. 그렇으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래도 강한 쪽은 2차 전지는 좀 괜찮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밀렸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2차 전지 쪽에서 좀 사이클이 다가오는 장비주 쪽 한번 좀 봐야 될 때가 아닐까 싶어서 2차 전지 장비주에 대해서 한번 요모, 조모, 요렇게 저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요렇게 저렇게 뜯어보기 전에 네. 요게 궁금해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실적 시즌 전후로 해서는 뭐 업황 이야기 많이 했다가 최근에는 수급 논리에 기반해서만 시장에서 좀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크게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들어갈게요. 네. 2차 전지 업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 계속 기대감의 영역에서 성과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구간일까요? 일단은 소재 쪽으로 많이 좀 밀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나마 에코프로가 버텨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여전히 시장보다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위축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죠. 게다가 또 테슬라도 생산을 많이 하면 뭐하냐? 이제 판매도 못할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주가가 고점에서 한30% 빠진 상황들이고 게다가 또 가격 인하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경쟁 인하 경쟁하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3분기 같은 경우는 소재주 쪽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판가가 하락할 우려가 높은 상황들. 그러니까 즉 지금 보면은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단기 고점 대비해서 또 그러니까 총은 이제 쭉 밀렸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 밀리고 있는.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또한20% 이상 하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그러면 리튬이 이렇게 빠지는데 당연히 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메탈 가격들은 다 같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게 주가에 미리 반영되는 과정들이 먼저 이어졌죠. 양극재 쪽으로는요. 근데 그나마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건 양극재, 음극재 쪽이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둘다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다라는 쪽에서 또 하나 이제 중국의 조인트 벤처가 조금씩 더 나오기 시작하면서 LFP 쪽이 영역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보는데 그거는 좀 걱정인 거고요. 그냥 기운 거고 전혀 다른 쪽이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LFP가 또 침범하는 영역들이 더 커진다라고 보는 거는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주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또 2차 전지가 쓰이는 게 전기차만 보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또 확대될 수 있다라는 쪽도 생각해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뭐 UAM도 그렇고 로봇도 2차 전지 달고 배터리 달고 나오겠죠. 아, 그 배터리가 다 신성장 동력에 다 쓰인다고 대표님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새로운 IT 모빌리티가 나오거나 뭐 자율주행 뭐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로봇도 결국은 자율주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쪽도 어느 정도 다 2차 전지가 쓰이기 때문에 이게 확대될수록 똑같이 수요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계산하는 거는 전기차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플러스 알파는 더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걸 봤을 때 계속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니까 이 산업에 대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테마가 2차 전지 대표님 소재가 아니라 장비 주잖아요. 네. 최근 시장에서 소재 쪽 이야기 정말 많이 하고 여기가 변동성이 큰데 지금 왜 소재가 아니라 장비를 봐야 되는 특별한 이유 있을까요? 네, 아무도 안 봐서요. 아, 안볼때 봐야 되는 게 요즘 시장의 트렌드다. 네. 근데 같이 다 보면은 좀 많이 소외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발주를 해서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나라는 그렇죠.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배터리 3사가 북미 쪽에서 어느 정도 공장 기틀 다 만들었고 이제 투자 사이클로 봤었을 때는 발주가 나와야 될 시점이라고 보게 되면은 지금부터 내년 그리고 또 2025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거의 이제 이런 발주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지 않는 시기냐라고 볼수 있는데 특히 2025년까지 지금부터 추가로 예정된 생산 능력만 본다고 하더라도 400기가와트시 정도가 이제 쏟아지는 집중되는 시기죠. 그런 쪽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게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이 245기가와트시 그리고 또 SK온이 129기가와트시 삼성은 워낙 해외 쪽에서 투자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24기가와트시 게다가 또 지금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동안에 미국과 함께 뭐
유럽과 함께 여러 가지 조인트 벤처가 많이 이루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관련된 조인트 벤처 공장에서 발주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다 같이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때 발주가 나와서 수주를 했다. 특히 수주 같은 경우는 또 약간 공급 계약의 규모가 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쪽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도 이런 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한번 찾아보는 게 지금은 좋지 않나 싶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은 있고 장비를 깊이 보고 있지 않을 때 민수 패치는 먼저 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져와 주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가자 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궁금해요. 장비를 볼 때 각사만의 포인트들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네. 장비주를 내가 본격적으로 봐야겠다라고 하면 어디 향이 중요할지 아니면 어떤 기술이 중요할지 장비주 선택의 포인트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경쟁에서 자유롭다. 네. 그러니까 경쟁이 막 격화되면은 장비 단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에서 좀 똘똘한 회사들 그런 쪽을 보는데 뭐 조립이나 활성화 공정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또 중국 업체들까지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렇게 또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쪽이고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쪽이고 오히려 지금 믹싱이나 코팅 관련된 쪽에서는 이쪽은 좀 기술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부각받을 수 있는 대표적으로 윤성 FNC 이런 회사들도 그렇죠. 또 프레싱 같은 경우도 좀 더 그 어떤 기술력들이 돋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이런 쪽을 많이 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증설 규모가 큰 회사들 그리고 또 크다 보니까 우리 아무한테나 줄 수 없어. 그래서 좀 끈끈한 관계를 계속 맺어갔던 회사들. 그러면은 네. 기존의 데이터가 좀 있는 회사가 일차적으로 반응력이 유리하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나오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나왔던 회사나 아니면 3사 다 들어갔던가 네. 이런 식으로 영역이 좀 발이 넓었던 회사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턴키 수주 같은 경우가 또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이거 주문하고 저거 주문하고 이렇게 딱 됐을 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복잡하죠. 네, 그냥 일괄적으로 딱 할 게 얼마 해줘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캐파가 되는 회사들 이거를 보는 게 더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장비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지 뭐 그 기술 차이가 뭐 크지는 않은가 봐요, 대표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다라는 이야기인데 장비는 조금 더 자유롭게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지만 자기의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이런 쪽에서 잘한다라고 하는 영역, 특히 이제 지금 한때는 또 많이 부각받았던 뭐 스테이킹 장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쌓는 게 그냥 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롤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스테이킹으로 G 스테이킹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강점이 있는 회사들이 그만큼 업체들에 선보였을 때 이거 괜찮은데 우리랑 할게요 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나와서 성과가 커지는 거. 그러면 이제 그런 새로운 기술 쪽은 독점으로 나가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의 흐름들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들을 어떻게 찾아갈지 2차전지 장비주에 대한 핵심 포인트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마감 이후에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장부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대지수 하락입니다. 어제와 좀 모습이 상당히 다르죠. 잭슨홀 미팅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양대지수 현재 마이너스권입니다. 환율과 수급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일단 25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발 이슈에 환호하면서 어제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요. 조금은 부진했던 미국장의 흐름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는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면서 수급 위축됐고 전반적으로 지수도 위축된 모습이 오늘 그대로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는 모두 빨간불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루 동안의 흐름이 진행이 됐는지 양대지수부터 수급까지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변동이 있는 쪽도 있긴 했는데요. 일단 코스피아 같은 경우는 0.73%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2500선은 장중 내내 지켜갔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코스닥 900선은 이탈했습니다. 다만 장중 저점이 890선인데 그에 대비로는 살짝 올라오긴 했죠. 0.26%의 하락률 모두 어제와
색깔이 다릅니다. 파란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을 본다면 오늘 장중 내내 기관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 그리고 IT 업종에 대한 팔자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코스닥으로 좀 바로 넘어가 보신다면 여기가 좀 오늘 변동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2시 50분 정도에 매수로 외국인의 전환이 나왔고요. 장 초반에 600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외국인 쪽에서 결국은 매수 전환 이후에 4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보이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다. 막판에 장 마감 직전부터 시작해서 매수세가 훨씬 더 강화되는 패턴이 나왔다라는 점 매수 전환 오늘 특징적으로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어제의 매수세가 이어졌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2거래 연속 사자세를 산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환율 보도록 하죠. 어제는 17원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출렁거림 심화되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1325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움직였냐 이것보다는 여기에서 주말 동안 어떻게 나오면서 월요일장 반영이 되는지 잭슨홀 미팅에서 지난해 딱 이맘때와 같이 상당히 강경한 발언이 나오면서 출렁임이 나올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대기 모드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짧게만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성 그 측면에서 궁금하셨을 세 종목만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볼 텐데요. 어제 엔비디아 호평 받으면서 SK하이닉스 강하게 올라왔는데 오늘장에서는 SK하이닉스 하락으로 바로 돌아선 모습 확인이 됩니다. 3.72%의 하락률로 확인이 되고요. 가수급이긴 합니다만 기관 외국인 어제 매수 오늘 매도로 다 돌아선 모습 삼성전자 역시 하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자체적인 생성형 AI 이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면서 어제장에서 많이 올라왔죠. 6%대 상승이었는데 더 많이 빠졌습니다. 7%대 하락으로 오늘 마무리됐다라는 부분 체크가 되고요.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그래도 오후장에서 2차 전지주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LNF 그리고 포스코 DX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이전에 대한 모멘텀 안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LNF 6% 그리고 장 막판에 포스코 DX가 상승폭을 한 번 더 끌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3% 넘게 오르면서 44,000원 선에 오늘 안착 마무리됐다라는 부분까지 특징으로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숫자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걸 뭐 긴장감이라고 해야 될지 어제의 그 긍정적인 전망 어디로 갔는지 오늘 좀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장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주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전략의 방향 가져가야 될까요? 네, 미국에 따라 울고 웃는 이런 너무 울어요, 그죠? 네, 뭐 웃다가 우는 건 더 안 좋은데 그거는 예. 뭐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주는 퐁당퐁당이니까 웃는 거겠네요. 웃는 걸까요? 네, 그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죠. 네, 그런 쪽에서 오늘 시작은 낙폭을 오전보다는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반도체주는 빼고 예, 나머지 종목들 특히 말씀드렸던 2차 전지나 나머지 섹터들이 좀 강하면서 시장을 좀 견인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미국 시장에서 가장 또 부담이 가는 게 금리가 계속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특히 2년물 같은 경우 5%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주식하겠어요? 그냥 미국채 사고 기다리면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로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약간 시장에 대한 압박이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는 징후를 보여줘야 되겠죠. 네. 그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쪽인데 그런 쪽에서 그래도 밀리니까 저가 매수세는 유효하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는 확인됐는데 그 다음에 낙폭은 줄였지만 뭐 상승 반전 이건 지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서 오늘도 테마주가 열심히 또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아까 잠깐 좀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쪽은 또 이제 일본 제품의 불매라든가 음식료 쪽의 섹터들 뭐 이런 쪽에서 해당되는 종목들이 좀 더 강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몇몇 섹터들 빼고는 요즘 뭐 섹터가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던 시장이 약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자금이 막 몰리다 보니까 강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뭐 좀 전력기기 쪽도 조금 강했고 게다가 또 중국 소비주도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이런 어떤 작은 섹터들은 강하지만 시장이 뭐 어떤 변화를 보여주겠느냐? 아직은 뚱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러면 우리는 제한된 그 거래 대금 안에서 그 안에서 돈이 움직인다라고 대표님 일단은 보면서 대응책을 짜는 게 좋을까요? 네, 이런 상황 쪽에서 변화가 나와야 저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겠죠.
이제 변화가 없는데 먼저 대응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쪽에서 일단은 시장 분위기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가장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 주식 좀 묵직한 거 그냥 갖고만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오늘 좀 빠른 거 뭐 없나라고 하니까 자꾸 이런 쪽으로 몰려가는 거죠. 근데 그런데 이게 또 시장의 하나의 단면이기 때문에 아 그런 거는 그냥 내가 못하는 쪽 이런 거 보는 것보다 안 물리겠다라는 관점에서 조금씩 뭐 대응하는 정도밖에 지금 할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깝고 좀 서글프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어진 대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다시 저희 이야기하고 있던 키워드 2차 전지로 돌아와서 그래서 대표님 요즘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그래도 고생을 해도 여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2차 전지 그러나 여기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패치 내용 가져오셨으니까 하나씩 열어볼게요. 일단 2차 네. 전지 장비주를 공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전략을 꾸려야 될까요? 포인트는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재 쪽이 판가가 떨어질 거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많이 빠졌죠. 네. 거기서 이제 반발매가 좀 나오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조금씩 확대되게 되면 혹시나 이제 장비 쪽까지도 수주가 나왔을 때 딱 변화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수주가 확인이 돼야 되겠죠. 수주가 되니까 그와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쪽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찾아보고 그게 나왔을 때 아니면 조금 보초병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나머지 들어가면서 이제 추세를 만들어가는 이런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추세를 탈 수 있는 그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포인트에서 이거 언급해 주셨잖아요. 기술력이 네.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큰 기업가의 과거 이력이 있는 그런 쪽. 그럼 종목 하나만 꼽아주세요. 대표님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서 포인트 잡을까요? 네, 뭐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워낙 요즘에 또 테마로 타는 종목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신소재와 혹시 엮였나요?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제외.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관심 있는 쪽이 V원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2차전지 쪽에서 검사 장비 네. 쪽에서 한 40% 이상 담당하고 있고 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쪽인데 이쪽은 아직 그렇게 화랑은 아니니까. 근데 이쪽에서 2차전지 쪽에서 라미네이션이나 스태킹 공정의 검사 장비 쪽에 강점이 있고요. 특히 폭스바겐 쪽에 들어가는 어떤 그 EGMP라고 하는 현대차 같은 것처럼 여기는 MEB라고 합니다. 이쪽에 들어가는 롱셀 쪽에서 들어가는데 같이 들어갔던 레퍼런스가 있고 네. 또 현대차 EGMP 쪽에서는 이제 다음 모델로 들어가는데 그중 쪽에서는 어드밴스드 G 스태킹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렇게 쌓기 시작하는 구조죠. 그쪽에 대한 기술이네요. 네, 뭐 손이 현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급 기술입니다, 이거. 네네. 예. 이런 쪽이 아마 장비로 들어가는 쪽이 아마 또 부각을 받을 것 같고, 게다가 또 ESS 쪽에서도 배터리 안전성 검사 이쪽에서도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좀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는데, 또 하나 이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시스콘이라는 회사를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네. 이 회사가 뭐냐면은 AIMR, 그러니까 즉 자율 물리주행 로봇이라는 회사죠. 이쪽을 인수를 해서. 기존에 지멘스의 파트너사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AGV, AMR 모두 다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까 이걸 안고 현대차의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갔던 레퍼런스가 있다 보니까 이걸까지 이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수주가 좀 더 나오지 않겠느냐. 이걸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가진 종목일지 그렇다면 저희 상단 어디까지 목표로 그리고 손절가까지 좀 제시 받아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박스권 상단부 15,000원대 네. 직전 고점대 부근 정도까지를 일단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또 최근에 좀 한번 찍고 올라왔던 가격대 여기가 이탈되면은 또 박스권이 이탈되는 거다 보니까 1,700원 정도를 손절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V원텍 파파라치 포착주로 오늘 받아봤고요.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700원 이렇게 각각 받아봤습니다. 정리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있는 가운데 숨죽이면서 오늘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다행히 전반적으로 낙폭은 많이 만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코너 주식 파파라치에서는 2차전지 장비에 대한 이야기했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는 월요일 돌아올게요. 주말 잘 충전하시고 돌아오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